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스케줄이 조금 안 돼가지고 방송을 건너뛰었는데요. 오늘은 하체 운동으로 좀 하체 펌핑도 시키고 앞뒤로 근육을 모두 다 사용하는 운동을 같이 해볼 거예요. 두 운동씩 묶어서 할 거고 매 세트마다 거의 런지 동작이 포함되어 있는데 프론트로도 가고 백으로도 가고 제자리로도 할 거예요. 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게요. 먼저 준비 운동 할게요. 손목발목 돌리기 8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무릎도 돌려줄게요. 스쿼트나 하체 운동 하실 때는 조금 무릎이나 발목 관절을 조심해 주셔야 돼요. 반대쪽으로도 5번 둘, 셋, 넷, 다섯 앉았다 일어났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안쪽 허벅지와 뒤쪽 종아리 부분을 길게 늘려주면서 버틸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저 학교에는 이게 조금 유연하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당겨주는 게 카프 스트레치 할 때 조금 더 느낌이 좋아요. 안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 앞쪽 플렉서 스트레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양팔을 펴고 왼 어깨를 낮춰서 두 다리를 약간 바깥쪽으로 밀어내 주실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왼 다리를 앞쪽으로 딱 일곱, 가슴 쪽으로 가깝게. 이때 옆으로 봤을 때 허리가, 카메라 보여? 구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가슴을 펴서 팔꿈치를 접을 수 있도록.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 다리를 뒤로 잡아서 앞쪽 다이 스트레치. 둘, 셋. 네, 중심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한 손으로 앞쪽으로 뻗으면 중심 잡기가 편하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 상체 스트레치 할게요. 양손으로 머리 잡고 앞쪽으로 뒷목 길게 늘리기. 호흡은 편하게 내쉬는 호흡으로. 다음 턱을 잡고 앞쪽 목을 길게. 다음에 사이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래로 살짝 비틀어서 사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이드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도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이드 아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이드 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깨 돌려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팔을 앞쪽으로 뻗어서 손끝이랑 시선이랑은 반대쪽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3두 뒤로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척추도 앞뒤로, 척추를 둥글게 말았다가 원행 가슴을 펴서 상체를 뒤로 신전. 다시 앞쪽으로 둥글게 말았다가 뒤로 신전. 두 다리를 모아서 앞쪽으로 뒤쪽 길게 늘려주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닥으로 짚어서 한쪽 뒤꿈치를 들어서 반대쪽을 조금 더 뒤쪽으로 길게 늘려줄 거예요. 8초간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일어나서 워밍업 끝. 다리 운동 하기 전에 맨몸으로 먼저 스쿼트를 해볼 거예요. 개수는 아마 20개에서 40개? 좀 넓게 폭을 잡을 거고요. 체중으로만 스쿼트를 해볼 거예요. 이쪽 보고 할게요. 스쿼트는 먼저 자기 골반 너비로 서주시면 되는데요. 조금 불안정한 느낌이 드시는 분일수록 다리를 조금 더 넓게 벌으셔도 괜찮으세요. 저 발은 먼저 11자보다 저는 발가락을 조금 오픈해서 갈 거예요. 양손은 편하게 양손 차렷한 상태에서 앞쪽으로 뻗어도 되고 위로 뻗게 되면은 상체가 구부정하는 걸 조금 방지할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상체를 포개도 되고 상태에서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실 건데요. 하체 근력이 약하고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대부분 무릎이 앞쪽으로 떨어지게 되세요. 상체에 힘을 주고 그대로 발 전체가 내 체중을 지지해준다는 느낌으로 골반이 뒤로 빠질 거예요.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깊게. 거의 주저앉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천천히 엉덩이를 조여서 앞쪽으로 허벅지와 힙을 모두 다 조일 거예요. 다시 손을 앞으로 뻗을 때에는 내려가면서 손끝이랑 엉덩이랑 멀어지게. 상체가 이렇게 되지 않게 하체를 구부리면서 상체는 계속 힘을 쓰시고요. 가슴을 앞쪽으로 내밀어 주셔야 돼요. 그대로 올라올 때 두 발을 바닥으로 디디면서 엉덩이도 쓰고 허벅지 앞쪽도 쓰고 동시에 팔은 잠깐 내리셔도 돼요. 다시 그대로 뻗었다가 계시면서 엉덩이 조이고 다시 밀어냈다가 보시면 엉덩이가 뒤로 빠졌다가 올라오는 순간에 수축해서 앞쪽으로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밀어냈다가 이렇게 풀 스쿼트로 가게 되면은 다섯 개만 해도 저 같은 애는 될 때가 벌써 힘이 들어요. 저는 보통 올라올 때 힘을 주면서 호흡을 내쉬는데 내려갈 때 호흡을 내쉴 때에 집중을 하셔도 괜찮아요. 마시고 마시고. 근데 이 호흡은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색해요. 더 마시면서 내려갔다가 힘을 쓰면서 후 다시 밀어내고 후 다시 밀어냈다가 몇 개 했는지 모르겠어요. 쭉 갔다가 손을 들게 되면은 더 앉으셨던 분들도 생각보다 더 많이 못 앉게 돼요. 왜냐면 얘를 들어주면서 흉추가 조금 더 곧게 펴지거든요. 근데 더 힘들어요. 이번 주에 가슴 운동, 등 운동, 어깨 운동을 한 번씩은 다 했는데 다리 운동이 처음이라서 아마 오늘 제가 땀을 많이 흘릴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최소 10초에서 버티기. 그리고 데드 스트레치. 좀 쉬엄쉬엄 해야 될 것 같아. 힘들어요. 방송 시간이 2시로 바뀌어서 아까 1시 안 하는 거냐고 연락 온 분들도 있었는데 이경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고등학교 선배 중에서도 이경수가 있는데 임기훈님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게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채팅 참여 못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로그인. 로그인이 안 돼서 로그인 안 된다는 말을 제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자, 지금은 워밍업으로 체중으로 스쿼트를 했어요. 두 번째는 바벨 스쿼트랑 프론트 얼티네이트 런지 동작 가볼게요. 바벨 스쿼트는 제가 방금 전에 체중으로 보여드린 그 스쿼트에서 덤벨만 지고 하는 거예요. 덤벨을 프론트로 줘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승모근에 얹어서 좌우 균형을 맞춰놓고 너무 좁거나 멀지 않게 편한 위치로 되는 상태에서 발끝 약간 벌리고 대로 무릎이 모이지 않게 특히 오다리 지문으로 무릎이 약간 모아지실 거예요. 조금은 벌려주면서 천천히 내려갈 거예요. 이때 무릎이 변하지 않아요. 풀스쿼트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가슴 구부리지 않고 엉덩이 조이는 거예요. 다시 옆으로 보게 되면 그대로 천천히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상체는 거의 세운 상태 되시면서 엉덩이 복부 조이고 그대로 내려와서 잠시 멈췄다가 올라올 때 엉덩이 다시 올라갔다가 얼티네이트 런지 설명을 까먹었네요. 일단 15개 하고 자 곧바로 얼티네이트 프론트 런지. 런지 동작인데 한 발을 앞쪽으로 가면서 그대로 오는 거예요. 좀 더 앞쪽으로 나가서 왼 다리는 90도에서 멈추고 오른쪽 다리는 조금 더 펴지는 느낌. 이때 양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계속 정면으로 나간다는 느낌으로 갈게요. 이렇게 발 전체로 한쪽 다리를 쓰는 느낌보다 조금 더 제자리로 돌아오고 약간 앞발로 밀어내서 돌아오는 느낌. 이때 과하게 무릎을 팍 튕겨나가면 무릎 다치시고요. 오늘 런지를 한 1000개 할 것 같은데 다 하겠죠? 방향이 계속해서 앞뒤로 무게중심이 바뀌기 때문에 상체에서도 계속 힘이 들어가게 돼요. 좌우 15개에서 총 30개씩 카운트를 할 거예요. 개수가 지날수록 제 다리가 점점 무거워질 거고 말이 없어질 거고요.
마지막은 스트레치도 5초씩. 아이고. 저는 여기 스트레치를 되게 좋아해요. 여기가 조금 그리핑이라고 해서 쥐나는 현상이 강해서 여기 스트레치를 거의 빼먹지 않고 하는 편이에요. 1세트 끝! 오늘은 3세트 틱 갈 거예요. 제가 하체가 좋아요. 김군범님, 헬스만 10년째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체 운동은 절대 공복에 하지 않아요. 제가 오전에 레슨을 하고 오다 보니까 좀 지치는 거예요. 막 4개 연속으로 하고 오고 제가 운동을 바로 하려고 그래서 시간을 1시간 늦추고 점심에 점심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해서 왔어요. 제 오늘 점심은 사과랑 그리고 탄수화물은 바나나, 단백질은 닭가슴살 이렇게 먹고 오전에는 오늘 수분을 한 1리터 조금 안 되게 마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그래도 제가 간식을 안 먹고 계속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는 다시 식사 패턴이 돌아왔는데 어제 이제 촬영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하면서 너무 오래 공복이 돼가지고 김밥 거의 두 줄 넘게랑 막 만두랑 막 이것저것 먹어가지고 밤에 일 끝나고 운동까지 했어. 그래서 좀 부은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제 방 보고 오셨군요. 다시. 좀 천천히 가니까 힘이 안 빠지는데요? 야. 스쿼트는 어떻게 보면 상체랑 하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 가지는 사이드로 보여드릴게요. 빠지겠죠? 저는 살면서 무릎 다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하체가 좀 강해서? 진짜 무겁네요.
구현소님도 안녕하세요. 로그인이 됐다 안 됐다 하시는군요. 허리 통증에 좋은 거는 일단 다친 당일날은 라이스 요법이라고 하죠. 일단은 얼음 찜질을 해주는 게 좋고 히버뜸님 아주 감사합니다. 희당이도 안녕. 다친 당일날은 솔직히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휴식을 취하는 게 제가 제 소견으로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에 이제 뭐 너무 아프다 싶으면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일단 뭐 인대나 이렇게 크게 디스크 손상이 올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못 움직이시니까 난 스트레칭 위주로 조금 해주실 때 너무 과하게 근육을 늘리려고 하진 않고 손상이 강한 부위는 일단은 내버려두는 게 제가 어떤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허리를 과하게 쓰려고도 하지 않고 어깨나 뭐 무릎, 골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오른쪽 골반이 좀 약하다 보니까 오른쪽 발에 뻗었다가 볼 때 얘네가 약간 무거워요. 자, 오른쪽 힙을 다 느끼려고 하는 편이에요. 마지막. 3세트죠? 3세트? 나죠? 희상이도 짱! 그쵸, 붉으면 하트죠?
어제는 어깨 운동을 했어요. 어제는 심하게는 안 하고 저녁을 조금 많이 먹다 보니까 어깨 가볍게 펌핑식으로 해주고 유산소를 조금 많이, 유산소를 40분 조금 빠르게 사이클을 탔어요. 효과가 더 좋다기보다 또 운동 포커스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극 위주로 할 때는 고립을 저는 조금 추천을 해주시고요. 좀 밸런스도 잡으면서 앞뒤로 무게중심 이동하면서 방향 전환을 하는 거에서는 좀 지금 앞쪽 얼터네이트로 프론트랑 백으로 가는 게 조금 효과적이시고, 그러니까 운동이 뭐가 최고다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다양하게 해주시되 그 동작 하나를 내 걸로 만들려면 좀 자극을 많이 느껴보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런지를 이따가 다양하게 다 할 거예요. 지금은 프론트로 했는데 그 다음엔 이제 뱅크로 할 거예요. 다음은 스쿼트. 그냥 이 공간에서 할까요? 제가 오늘 하는 운동은 거의 그냥 집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운동이세요. 스플릿 스쿼트는 지금 런지에서 앞쪽으로 나가는 이 다리에 체중을 실을 거예요. 벌써 힘이 빠지는데. 그래서 먼저 이쪽에 먼저 체중을 실어볼게요. 이쪽 다리에 힘을 거의 뺄 거예요. 안 빠지면은 이 다리를 약간 까치발? 이쪽 발로 외발 선다는 느낌으로 써주시면 되고, 그 상태에서 오른쪽 힙을 아래쪽으로 내릴 거예요. 이때 얘는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면 힘을 빼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 다리 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내려갔다가 하나. 얘 다리를 그냥 내버려 놓고 여기로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 이쪽 다리에 힘도 잠깐 들어가거든요. 이쪽에 집중을 하려고 뺐다가 살짝 외발뛰기 하듯이 올라오게 돼요. 반대쪽도 보여드리면 뒤로 빠졌다가 그래서 업. 다시 내려갔다가 업. 내려갔다가 업. 요 다음에 백으로 멀리 쭉 늘리고 반대쪽 늘리고 최대한. 저는 유연해서 좀 많이 가요. 다시 뻗었다가 가져가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아, 좀 보여주는 거 치고는 많이 해서 3세트 할 거예요. 먼저 스플릿 스쿼트. 저는 오른쪽이 좀 더 약하기 때문에 오른쪽을 먼저 할게요. 왜냐면 왼쪽을 하고 나면 반대쪽도 조금은 지친 상태가 돼서. 그리고 무릎이 저는 못 나가게 하려고 앞에 뭐 벤치나 뭐 하나 뭐 벤치나 박스 앞에 두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 힙을 완전히 조이셔야 돼요. 여섯, 여기와, 일곱, 여덟, 여기 두 개, 다시 아홉, 열, 하나, 둘, 첫 세트라서 지금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트는 지쳐서 못할 거예요. 셋, 넷, 다섯. 그리고 빠졌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가 운동하고 있는 쪽의 다리 힘으로만 일어나기. 둘, 셋, 넷, 다섯. 다음에 백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맞아요. 제가 방금 하는 스트레치는 여기가 너무 당기거나 버티기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매트에 내려놓고 하시면 되세요. 좀 더 편한 느낌이 들어요. 두 번째 운동이 1.8배 힘들어요. 다시 스플릿. 이 스플릿 스쿼트를 잘 이용하면은 엉덩이를 이쁘게 만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엉덩이는 남자든 여자든 이뻐야지 좀 더 좋겠죠? 좀 더 매력적이고. 그래서 한쪽으로 체중을 실지만 뭐 가능하신 분들은 저는 원레그 스쿼트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밸런스를 추구한다 그러면은 보수 위에서 하면은 훨씬 더 큰 자극을 느낄 수가 있어요. 땀이 흔들흔들. 수정이 언니. 제가 아는 수정이 언니 같은데. 그쵸? 언니가 방송을 본다고 했었거든요. 컴파운드 세트가 아니었어 얼마나 좋았을까. 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가 더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덜 지쳤나봐요. 카운트 다 세는 거 보니까. 아, 아. 맞아요. 다리는, 복부 너비는 다리 운동할 때 골반 너비가 안정적이에요. 구현선님도 화이팅! 아, 저는 오늘 방송을 하고 내일 모레 또 해요. 헬티 연말이라서 클럽? 그 방송 이름이 헬티 클럽인가요? 저 조금 유명한 선수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조금 기대도 되고 운동 막 다들 잘하시는 분들이 모이니까 그때 시청률이 얼마나 나올지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이런 맞아 지쳐가지고 지금 말 많이 하고 있는 거. 가끔 컴파운드 세트를 할 때는 앞에 운동 끝나고 그 다음 운동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체 운동한 날은 에너지 소모가 굉장하기 때문에 제대로 식단을 챙겨 먹지 않으면 폭식을 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식이 조절이나 식단 제대로 받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하면 보통 살찐다고 하잖아요. 이것저것 막 먹게 돼서. 근데 저는 막 먹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뭐를? 이거 방송은 저는 앞으로 당분간 금요일날 2시로 시간이 바뀔 것 같아요. 1시보다는 2시가 조금 더 여유롭고 저도 운동 설명이나 제가 운동하는 컨디션에 있어서도 2시가 더 나아요. 아이고 더워. 한 세트 더 하고 제가 사랑하는 스티프 데드리프트랑 런지를 해야 돼요. 다시 스플릿.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백, 얼티네이트.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다리가 후들거려서.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운동 끝. 미리 방송 시간을 바꾼 거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스티프. 스티프는 바벨이 필요하죠. 스티프는 원래 이제 뒤쪽 햄스트링을 타겟으로 데드리프 때보다는 상체 개입이 줄어들고 뒤쪽 근육을 쓰게 되는데 저는 조금 이제 좋은 건 아니에요. 뒤쪽 근육이 유연하다 보니까 무릎을 구부려도 자극을 찾기가 쉬운데 무릎을 펴도 자극을 충분히 느껴요. 이러면 근데 무릎이 쭉 펴진 상태에서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무릎이 조금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골반은 뒤로 최대한 밀어내고 무릎은 조금 구부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골반, 뒤쪽 허벅지 힘으로 올라오게 돼요. 엉덩이랑. 다시 이렇게 다시 쭉 밀었다가 업. 엄청 힘들어요, 제대로 하면. 쭉 밀어내고 여기 이제 스티프 데드리프트고요. 런지는 이제 얼터네이팅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자세를 잡고 그대로 올라갔다가 상체가 수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쪽도 보여주는 거라도 양쪽 규정을 맞춰야 될 것 같아. 하나 둘 양 골반이랑 몸이 정면 쪽으로 하는 상태에서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저 때 아파. 지금 여기 센터에 아무도 없어서 좀 편해요. 그럼 스티프부터. 그리고 하체 운동하다 막 다리 풀리잖아요. 내려가다가 바벨 들더라도 허리 힘을 들지 않고 최대한 다리 힘 쓰세요. 그러다가 허리 나가시는 분들을 저는 몇몇 봤어요. 자, 요 바벨은 수직으로 떨어뜨리고 골반은 뒤로 뺄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무릎을 펴면 요렇게 업 제자리 갖다 놓으셔야 돼요. 런지. 런지는 뒤쪽 다리를 구부렸다가 내려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쭉 넷 쭉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이건 10개. 제 운동하니까 제 맘대로.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휴. 데드리프트 할 때 아치? 아, 저는 엉덩이가 조금 커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나가면은 골반 이렇게 요추 전만처럼 보이는데, 저는 요추 항상 말씀드리다 요추 절대 전만이 아니고, 요추는 원래 전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플랫해요. 그래서 힙을 약간 사용해서 골반이랑 요추를 같이 잡아놓게 되는데, 보통 분들이 저랑 똑같은 모형을 내려고 잡아주면 대부분 디스크 다 압박이 오세요. 저는 이 상태에서 요추가 지금 압박된다는 느낌보다는 잡아놓은 느낌이 드는데, 복부랑 엉덩이를 같이 나갔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능한 범위까지만, 골반을 뒤로 뺄 수 있는 범위도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개인차를 고려해줘야 돼요. 저도 지금 무릎을 이제 거의 펴고 여기서 이제 뒤쪽 근육으로 당겨왔지만, 무릎을 펴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분들 별로 없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제 각도가 지금 정상이 아니고, 보통 분들은 요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허리도 요추 전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요 정도. 너무 고구정하지 않게만 잡아주시면은, 특히 어깨. 어깨가 고구정하지 않고 가슴을 편 상태에서. 그래도 무릎이랑 이제 골반이 뒤로 빠지면, 올라갈 때 지금 여기 늘어나 있죠. 늘어난 애들을 그대로 이렇게 수축시키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느낌을 찾으려면은 햄스트링 애들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엉덩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한 번이 힘든 거라서 자극이나 이런 느낌을 한번 찾으면은 그 뒤부터는 조금 편하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힘들어. 마셔줘야 될 것 같아. 아이고, 전 잠시 휴식. 런지, 제자리 런지 할 때요. 여기 쪽? 이 런지, 제자리에서 하는 런지는 앞뒤에서 다 자극이 오셔야 돼요. 옆으로 보시면은 지금 뒷다리는 여기가 늘어나 있죠. 여기를 이렇게 늘린다는 느낌을 쓰고, 여기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반대쪽은 늘리고, 이쪽은 조금 더 힙 쪽으로 올라올 때 얘네들은 수축되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1번 무릎 90도. 90도보다 조금 벌어지셔도 괜찮아요. 너무 나가면 이제 무릎에 상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내민 상태에서 뒤꿈치랑 엉덩이를 같이 조금 이어주시는 거예요. 뒤꿈치 힘을 주면은 뒤꿈치 느낌이 엉덩이까지 잘 가거든요. 그다음에 2번 반대쪽 다리. 이거 반대쪽 다리예요. 얘네들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앞쪽 다리를 최대한 뒤로 늘리는 거예요. 또 골관절을 지금 이 자세에서는 이쪽 골반이 뒤로 나가게 되는데, 골반을 앞쪽으로 가져온다는 느낌을 하면은 충분히 늘어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아이고. 같이 고고 해상해. 우재철님 안녕하세요. 스티프. 근데 스티프는 제가 직접 느낀 건데 운동 효과가 상당해요. 막 엉덩이 만들고 하체 만드는 데는 스쿼트가 막 짱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뒤쪽에 여자분들은 좀 호르몬 때문에도 그렇고 엉덩이 아래쪽으로 지방이 많이 쌓이는 편인데, 햄드스트링이 계속 쓸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스티퍼도 조금 좋고, 뭐 벤치에 올라가서 아니면 박스에 올라가서 또 이제 웜렉으로 스텝 밟는 것도 조금 좋아요. 얘네들을 조금 신장시켰다가 조이는 이런 운동. 어쨌거나 근육은 써줘야지 그쪽 부위가 단련이 되면서 지방이 잘 타기 때문에, 운동을 저는 한동안 안 해도 뭐 심심하면 익스텐션 하고 데드리프트도 지금 바벨 없이도 그냥 쭉 늘렸다가 올라와도 운동이 돼요. 저 스트레칭도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치? 골반을 뒤로 쑥 빼세요. 그리고 올라오세요. 빼고 업 쭉 잡고 보내서 잠깐 멈추고 힙 조이기. 보내고 멈췄다가 조이기. 무릎은 펴도 괜찮아요. 줄어가고 엉덩이를 보냈다가 들어가고 양 무릎의 너비는 똑같이, 구부리는 각도 똑같이 이어내고 이어내고 배드리프트지만 스티프는 뒤쪽 햄스트링과 힙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밀어내고 가져오고 엉덩이 조였다가 가져오고. 그러니까 저는 앞쪽 스쿼트 할 때 쓰는 대퇴 근육보다 햄스트링을 쓰는 뒤쪽 근육이 더 강해서 기구에서 레그 익스텐션이랑 레그 컬 할 때도 레그 컬 무게를 더 많이 쳐요. 한 5kg에서 최대한 15kg 정도? 지구력도 얘네가 더 강하더라고요. 대부분은 근데 여기가 더 강해요. 보였죠? 그 다음에 런지. 다시 하중 지지 1번, 뒤쪽 신장 2번. 여기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쭉. 두 다리를 모두 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1번, 2번. 근데 사람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느껴지는 그 근육 퍼센테이지가 다 달라서 저는 여기가 지금 좀 계속 긴장하는 성질이 강해서 늘어나는 느낌도 잘 와요. 여기 수축하는 느낌도 강하고 지금 요동당에서는 굳이 따지면 여기가 느낌이 더 많이 와요. 아, 버티니까 힘들어요. 기구 운동이 더 쉬워요, 솔직히. 갑자기 반대쪽이 너무 생각하고 있더니 여기가 너무 자극이 잘 와요. 오늘은 그래도 막 아이라인도 그리고 저는 화장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화장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을 안 하는 거예요. 영차. 고중량으로 매번 같은 횟수를 했을 때 시간 지나면 똑같으면은 개수를 좀 더 늘리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개수래, 중량을. 근육을 만든다는 게 근지구력을 키우고 근육 자체를 단련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립으로 조금 저중량 고방목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육량, 근매스를 늘릴 때는 대부분 많이들 아시지만 고중량으로 저반복을 하는 게 좋죠. 뭐 보통 막 8회에서 12회 정도 설정을 해놓고 하는데 펌핑은 사람마다 좀 달라요. 펌핑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펌핑은 순간적으로 혈류량이 모여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근육의 느낌이나 근매스가 늘어나는 걸 포커스를 잡으시면은 변화를 줄 때 조금 편하실 거예요. 저는 시즌 때 말고는 고중량을 많이 안 쳐요. 벌크업 기간 말고는. 왜냐면 체질에 따라서 또 근육량이 잘 늘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가 약간 그 체질에 속해서 저는 무게를 치면 근육량이 빨리 늘어나게 돼요. 근데 그러면 옷이 막 작아지잖아요. 저는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지금 옷을 같이 못 입거든요. 제가 이 옷을 좋아해요. 저 한 세트 더 남았나요? 뭔가 조금 더 놀고 싶어요.
다음에는 와이드 쓸 것 같아. 지력이 되는 분들은 양쪽 20개 이상씩 추천해요. 제가 허리가 얇아서 제 허리 둘레랑 허리 둘레보단 얇겠죠. 아마 수종 언니는 되게 되게 날씬해서 제 허벅지가 부러운 걸 거예요. 저는 지금 허벅지 둘레보다는 딱 대회 전날에 수분 조절해서 약간 근육은 차있는데 수분 빠진 그 허벅지 둘레가 제일 좋아요. 와이드 스커트는 무게를 아예 안 치고 저는 고중량을 하든지 무게를 쳐서 조금 하든지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할 동작은 와이드 스쿼트를 하고 런지로 아까 펌백 동작을 할 거예요. 짧게 짧게 반복. 와이드 스쿼트는 다리를 와이드 스쿼트 다리를 와이드로 벌린 상태에서 발은 11자가 아니라 고관절을 좀 열어서 그대로 무릎을 구부려줄 때 거울로 보면은 약간 디귿자 모양 나올 정도로 내려갔다가 여기 라인이랑 뒤꿈치 라인이랑 일자 라인 그대로 상체가 너무 숙여지지 않게 세워두고 딱 골반이랑 이게 안쪽 근육의 힘으로 올라와서 조이는 거예요. 다시 내려갔다가 멈추고 막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려가서 근육 늘리고 올라와서 축축 내려갔다가 그럼 안쪽 허벅지랑 엉덩이를 동시에 조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런지 펌핑은 아까 방금 전에 런지를 했었죠. 여기서 짧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갈 거예요. 아 힘들어. 누가 이상한 선수 같대요? 저 이상한 선수 쬐도 안 돼요. 누가 건너서 제 허벅지가 이상한 선수 허벅지 같다 그랬대요. 허벅지는 단단한데 지방도 차있어요. 와이드 물 한 잔 마시고 올게요.
라이드 갈게요. 손은 요동작은 이렇게 찝히기 때문에 팔은 여기 허리보다는 앞쪽 나란히 만세? 이거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지금은 풀로 하는 거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에 펌핑. 이렇게 해서 열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늘의 지구력은 열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늘 컨디션이 좋은 이유는 방송을 1시간이 아니라 2시에 해서. 제가 금요일 날이 오전에 6시 반, 7시 반, 9시, 10시 이렇게 레슨이 있어요. 그래서 11시 끝나고 약간 준비하고 바로 와도 1시에 운동하기가 되게 벅차거든요. 노래가 감미롭대요. 지금 이 노래 감미로워요? 열심히 운동하고 있나 봐요. 다시 와이드 스쿼트. 그리고 안쪽 타이트하신 분들은 무릎 이렇게 다 못 내려요. 가능하신 범위까지만 내려가시면 돼요. 너무 팔로 버티지 않고 몸으로 약간 무게를 버텨 여기 약간 팔을 몸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하게 되면은 안쪽으로 중량을 느낄 수가 있어요. 펌핑. 하나, 둘, 셋, 넷.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영차. 무릎이 일단 안전 범위는 여긴데 무릎이 너무 일단 과범위로 넘어갔는지를 체크해줘야 되고 나는 자세를 똑같이 했는데 소리가 난다 그러면 연골 안에 이제 건이랑 이제 인대끼리 약간 관절에서 튕기는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통증이 발생하면은 문제가 있는 건데 굳이 통증이 없다면은 괜찮아요. 저도 오른쪽 골반에서 맨날 소리 나요. 그리고 이제 관절이 조금 유연해서 과범위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조금 관절이랑 여기 연골이 약하다 보니까 소리가 많이 나는 분들이 많아요. 아, 더워. 오늘은 밖에 되게 춥더라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벌써 한 시간 넘게 했다. 마지막 한 세트 할게요.
와이드도 펌핑으로 갈까요? 여기서 짧게 짧게 약간 앉는 거 집중으로 네 5, 6, 7, 8, 9, 10 하나, 둘, 셋, 넷. 다리가 많이 안 내려가신 분들은 무릎을 계속 바깥쪽으로 밀어내려고 한번 해보세요. 10개를 하려고 하면 8개에서 죽겠고 15개를 하려고 하면 13개에서 죽겠어요. 다시 가슴이랑 등이랑 어깨랑 다리랑 컴파운드 세트로 이제 또 루틴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 아직 연말 이제 2014년 마지막 주네요. 그쵸?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2014년 마무리하면서 운동할 때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